뉴욕주 역시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완화되면서 주요 제한 구역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입원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인용하면서 뉴욕주의 주황색 구역과 노랑색 구역의 코로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브롱스, 워싱턴 하이츠, 퀸즈 및 뉴버그의 일부 노란색 구역은 제외시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영국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9개 뉴욕 카운티에서 42개의 확진 사례가 있으며 남아프리카 및 브라질 변종과 같이 아직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전염성 변종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공급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연방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당 약17% 많은 백신 공급량이 곧각 주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 드블라스 뉴욕 시장은 앞으로 30% 많은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주 17,000회분의 추가 백신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저지는 주당 16,000회 추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앞으로 각 주가 몇주 전에 백신 공급량을 미리 알고 그에 따라 접종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모더나와 파이저로부터 2억 개의 추가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